네, 이번 에피소드는 또 다른 주제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몇 가지를 좀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이트 보시면은 팩트 퍼블리싱 마스터링 러스트 세컨드 에디션 부분 있죠? is clone or download. 그래서 다운로드 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칩을 한 다음에 그걸 그냥 그대로 VS 코드에서 열었어요. 열으니까 이렇게 제 1장부터 쭈루미 다 17장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코드를 필요할 때, 그러니까 지금 2장까지는 필요한 걸 여기서 복사를 해서 2장에서 챕터 2 같으면은 챕터 2의 이미지 툴, 소스 파일 등등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만한 거는 뭐냐니까, VS 코드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익스텐션이에요. 이게 익스텐션이죠. 보면은 이너블드 되어 있는 부분이 Rust RL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ust Language Support예요. 그래서 이게 코드 컴플리션이라든가 인텔리전스라든가 리팩터링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혹시 설치 안 하셨으면은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유틸리티들을 자동으로 얘들이, 그러니까 모듈들을 불러오거나 뭐 어쩌거나 뭐 오타 체킹하거나 등등 많은 것들 해줘요. 자, 그리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번에 볼 에피소드는 이거예요. 여기 이미지 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 같이 코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볼까요? 이미지 툴이에요. 제2장의 이미지 툴이고, 일단 카고 TOML 파일부터 보면은 디펜던시가 이미지에서 0.19.0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create.io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스트에 크레이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러스트 크레이트를 검색하시면은 create.io라고 하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Node.js의 npm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크레이트들, 그리고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것들, 이제 막 업데이트된 것들 이렇게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지금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8월 1일이죠. 이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정도 다운로드 횟수가 1억 12억 9,400만이네요. 그리고 크레이처는 28,284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할 때쯤이면 이 숫자가 다른 숫자가 나타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엄마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때 적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라고 하는 걸 가져오게 할 것이고, 그곳의 버전은 이러한 버전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폴드가 소스 폴드가 있고 에셋 폴드가 있어요. 에셋 폴드에 페리스 PNG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넣어뒀습니다. 페리스 PNG는 러스트의 로고예요. 러스트 마스코트죠. 이게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비공식 마스코트일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러스트의 마스코트 그림입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의 메인 RS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뜨등이니까 스탠다드 인바이런먼트 이용하겠다는 걸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에르메스가 좀 있네요. 일단은 지워놓겠습니다. 그리고 패스라고 하는 요것도 모듈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 패스에서 environment argument skip one next unnamed, 이게 이미지 패스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패스를 지정한 다음에 그곳을 여기다 담고, 이미지도 담고, 은랩이라는 게 있죠. 이 은랩이 뭘 하는 건지는 아마 한 두세 번, 두세 개 에피소드를 더 진행한 다음에 은랩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트하고 등등등등 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볼까요? 하고 런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 잘못 눌렀네요. 마스터링에서 챕터 02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img 툴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카블론 둘러야 되겠죠. 상당히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딩 원 크레이트, 이게 다운로딩 원 크레이트 이 부분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지 버전 0.19를 가져오고, 이미지 외에 다른 것도 쭉 가져오죠. 이건 뭐냐니까 이미지가 디펜던트 하고 있는 다른 모듈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쭉 빙글빙글빙글빙글 다 돌고, 예, 설치가 다 돌아왔죠.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밑에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thread main panicked at called option unwrap on a non valu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main rs에서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unwrap에서 이 option unwrap에서 에러가 떴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아규먼트를 안 줬다는 거죠. 아규먼트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림 파일을 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림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요 첫 번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카고런 asset paris png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옵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카고런, 그리고 대시 두 번 있는 것은 두 번 끝나서 다음에 asset paris png,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패스에 들어가게 될 값이 바로 asset paris png예요. 요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미지 패스를 그냥 그대로 여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만큼 복사를 해서 여기 이미지 패스로서 지정을 하든가, 이거 대신에 그죠? 둘 다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두 번째 방, 우리는 두 번째 첫 번째 말씀드렸던 카고런 asset paris png 이렇게 넣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은 이제 컴파일 다 돼서 뭔가 빌딩이 되고 마지막에 실행이 돼서 뭐가 결과가 딱 나올 거예요. 러닝 피니시다. 끝났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볼까요? SS에 들어가서 paris png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메인 RS에서 동작하는 메커니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하드 코딩해서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넣어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실행해보고 구체적으로 이게 EMB는 여기서 온 겁니다. Use Standard EMB에서 쓰겠다는 거. 그러니까 외부 모듈을 가져온 거예요. 외부 라이브러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모듈 라이브러리 파일에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뭔가를 가져다 썼었잖아요. 그게 뭐였나요? My exponent 얘였나요? My exponent가 아니라 모듈 데모 이거였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워크스페이스 데모였죠. 워크스페이스 데모에서 보시면은 이 앱 크레이트가 My Create라고 하는 크레이트에서 요 라이브러리 RS에 있는 이 펑션을 불러와서 앱에서 메인 RS가 불러서 썼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여기 하나의 디렉토리 내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요 범위를 인터넷 전체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러스트가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모듈을 가져오는 것이고, 러스트가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방식이 카고 TOML 파일에서 이미지 우리가 0.19.0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왔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쓰는 방식은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 내가 만든 어떤 워크스페이스, my own workspace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가져오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러스트가 제공하는 러스트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create.io라고 하는 곳에서 모듈을 가져오는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어떻게 실제 구성되고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